2020년도 소득 영어 5강 5번 제목 문제입니다. In the Great Bear Rainforest니까요. 커다란 곰숲이라는 곳에서요. The bears, 곰들은요. Drag salmon인가요? 연어를 끌고 간대요. Into the forest, 숲으로 끌고 와서요. Where, 그곳에서는 insects, 곤충들, and 그리고 fungi, 곰팡이 균류들이 turn the salmon into food니까 연어를 음식으로 바꾸는데 누굴 위한 음식? 숲을 위한 음식으로 바꾼대요. 그럼 뭐예요? 곰이 가져가서 먹고 남은 거를 곰팡이가 분해하고 그거를 숲이 영양분을 삼는다는 것은 유기적인 관계를 뜻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것만 봐도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것만 보고도 답을 맞췄거든요. 사실. 그럼 뭐예요? 2번 living things, 살아있는 유기체들 다 are all connected, 모두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which, 그리고 그게 then provide, 제공할 거래요. 나무라는 게 homes, 서식지를 제공해주는데 새를 위한 서식처를 마련해주는 거예요. 어디다가? in their branches, 나무의 가지들에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이번에 새한테 서식지를 마련해줬다면 이번에 to wolves, 늑대들한테도 마련해주는 거죠. in dens니까 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디 아래? under their trees니까 나무 아래에 커다란 뿌리들 있죠? 거기에 이제 사이에 둥지를 잡는 거죠. 다음에 when a tree falls over, 트리가 나무가 넘어질 때요. in a big windstorm이니까요. 커다란 폭풍에 넘어졌을 때 berry bushes니까요. 딸기류들 열매, 딸기 열매 위에 수풀들은 grow on, 자랄 거래요. 어디세요? The fallen tree, 쓰러진 나무에서 자랄 거고요. Insects, 곤충들은요, decompose, 분해할 거래요. 이제 죽은 나무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유기적으로 이제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죠. Bears, 곰들은요, eat the berries, 딸기류들을 먹고요. Also insects, 그리고 such as ants and termites, 그러니까 개미류들이에요. 그냥 개미고 termites는 불개미죠, 불개미. 그래서 개미류와 같은 곤충들은 그리고 그 개미가 어디서 살아요? They live in the fallen log니까요. 쓰러진 통나무죠. 통나무에서 살아가는 개미들을 이건 개미들도 먹는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딸기류도 먹고 개미들도 곤충들도 먹는다. 곰들은요. Sometimes wolves eat bears. 선생님도 이거 읽으면서 놀랐어. 늑대가 곰을 사냥해서 먹네. 곰이 1대1로 하면 당연히 늑대가 안 되겠지만 우리 사냥하니까 곰까지 잡을 수 있나 봐. 하지만 꼭 컴퓨터 한번 키면 이거 뜨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다시 가겠습니다. But, 하지만 mostly 대부분 they eat 그들은 먹어요. salmon 연어를요. And 그리고 the deer 사슴을 먹는데요. 그 사슴은 they'll live among the big trees 커다란 나무 사이에 숨어서 사는 사슴들인 거죠. People 사람들은요. also eat salmon and deer 사람들도 연어랑 사슴을 먹는데요. And 그리고 use 사용한대요. The bark and wood니까요. 나무 껍질과 나무를 사용해요. Of the cedar이니까 cedar이 삼나무죠. 삼나무를 사용한대요. Cedar trees. Changes 변한대요. To one part of this ecosystem. Even a small part까지 하나 추가시킨 것뿐이고요. 심지어 작은 부분 하나라도 생태계의 한 분야에 대한 변화들은 have 갖게 된대요. consequences, 결과를 갖게 된대요. for everything else. 여기서도 나오죠. 변화인데 한 부분의 변화가 뭐를 갖게 된다? 전체의 변화를 갖게 된다. 그쵸? 모두 연관되어진다라는 얘기죠. Our future, 우리의 미래는 cannot be separated, 분류가 될 수가 없대요. 나뉘어질 수 없대요. From the future of the insects, 그러니까 곤충의 미래와요. 같다라는 거죠. Of the soil, 토양에 사는 곤충의 미래와 And the frogs and salmon of the rainforest. 열대우림에 사는 개구리와 연어의 미래와도 연관이 되어진다는 것을 셀레벳 정리 관계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